안녕하세요 여러분,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. 여기가 어디냐? 제가 싱가포르에 오면 마리나 베이 샌즈 다음으로 가장 묵고 싶었던 숙소 중에 하나, 파크로얄 언더 피커링입니다. 일단 여기가 어떤 호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, 외관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까지 굉장히 친자연적으로 설계가 돼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호텔이고요. 외관 디자인도 굉장히 마리나 베이 샌즈 못지않게 개성이 엄청 뚜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, 그러니까 저도 예약을 할 때 잘 몰랐는데 지금 제가 있는 방이 컬렉션 클럽이라는 방이거든요. 그냥 스탠다드가 아니라 컬렉션 클럽이라는 방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옵션이 대박이에요. 일단 조식은 기본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. 3시부터 6시까지 하이티, 애프터눈티라고 해서 하이티, 그 다음에 6시부터 8시까지 샴페인 바가 무료로, 이 세 가지 패키지가 그냥 한 방 안에 무료 패키지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따 여러분들도 어떤 모습으로 제공이 되고 어떤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랑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, 여기 또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. 뭐냐, 지금 옆에 보면 물이 있잖아요. 이 물이 뭐냐면, 보통 호텔에 들어오시면 그 보틀 워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.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탭 워터로 마시는 탭 정수기가 따로 있어요. 거기서 물을 직접 이렇게 컵에 따라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맛을 한번 볼게요. 거의 정수기물? 거의 정수기물급의 깨끗한 물이라는 생각이 들고, 그러면 이제 방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. 방을 다 둘러봤으니까 편의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프터눈티, 하이티와 샴페인바는 어떤지, 아 그리고 여러분 까먹은 게 있어요. 여기 수영장이 진짜 진짜 특색이 있거든요. 수영장이 어떤지도 한번 보러 가도록 하죠. 잠깐 운동하러 나왔다가 이제 애프터눈티 또 3시에 즐기러 가게 돼 있었어가지고 어떤지 구경도 할 겸 맛도 볼 겸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6층에 있거든요.
1층이랑 16층에서 같이 하는데 1층은 다른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나 봐요. 근데 16층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조금 작은데도 불구하고 뷔페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. 그 이유가 16층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투숙객들 중에서도 올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따가 이 똑같은 장소에서 또 샴페인 바가 또 진행이 되는데 그때 한번 또 올라와서 마셔보긴 할 거거든요. 여기는 또 인피니티 풀이랑은 다르게 엄청 평화롭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빛이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좀 뭐랄까 조금 더 여유 있고 막 그런 약간 휴식의 느낌이 훨씬 강하달까. 뷰가 엄청 유니크해요. 진짜 본 적이 없는 디자인이야. 와. 아까 그곳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제 수영 끝나고 밖으로 나가서 저녁 한 끼 먹기 전에 칵테일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보러 왔습니다. 완전 그냥 호텔에서 알아서 호캉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. 먹고 수영하고 운동하고 올라오면 또 칵테일 제공해주고 내일 아침에 조식 주고 이런 느낌? 마리나 베이 샌즈랑도 다른 건 되게 평화로워요. 엄청 평화롭고 되게 조용조용하고 약간 휴식하는 느낌? 그런 느낌이 엄청 강해요. 직원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마리나 베이 샌즈도 그렇지만 되게 사교적이에요. 재밌어. 여기는 약간 좀 더 친근해요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컴플리멘터리인데 이걸 안 먹고 나갈 수 없잖아요. 이 옵션으로 숙박하시는 분들은 여기 호캉스 하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와 이게 음식 컨디션이 진짜 괜찮아. 한번 먹어보고 다시 맛도 알려드릴게요. 이건 싱가포르 슬릭. 그라탕 같은 거. 오 그라탕 같은 거네. 맛있다. 얘는 타코거든요. 샐러드 너무 귀엽잖아요. 이 타코 맛있다. 생각보다 맛있는데? 여기 디노. 아니 완전 디노잖아요. 이거 칵테일이 아니라 완벽한 디노야. 이거 맛있어, 이거 맛있어. 우와. 우와. 이거 먹어봐, 이거, 페퍼. 이런 거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, 내용물도 뭐, 싼 것만 있는 게 아니라, 막, 살몬, 프론, 타코, 뭐, 여기다가, 기본
기본 옵션으로 나오는 뭐 싱가포르든 샴페인, 싱가포르 슬링도 괜찮은 음료수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 아까 애프터눈티 먹, 아까 하이티 먹고는 그냥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저녁 먹으니까 약간 인룸 다이닝 뭔가 조식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올라갔어요. 계획을 변경했습니다. 분위기도 너무 진짜 딱 그 프라이빗한 조용조용한 분위기에다가 음식 자체도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솔직히 이걸 놔두고 밖에 밥을 먹으러 나간다는 거는 시간 낭비, 돈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조금 더 여기에서 이 서비스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도 되게 컸었어가지고. 와 이거 진짜 예쁘다. 이거 뭐지? 오 근데 거의 맛은 거의 와인인데? 아무튼 제 세컨볼입니다. 맛있다. 일본 스타일의 핑 스팀에 그래요. 완벽하게 어두워졌는데 이제 저는 밤 촬영이 있어서 밤 촬영을 다녀와서 또 인룸 다이닝 룸서비스라고 하죠. 안 먹어볼 수 없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. 1시 반이고요. 모든 촬영과 계획이 다 끝나고 이제 숙소로 들어왔습니다. 드디어. 와. 좀 자고 내일의 조식. 조식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시저 샐러드랑 뭐 스파게티랑 올리브오일 뭘 시켰는데 아 이게 미구나. 미를 시켰. 미가 저는 볶음밥인 줄 알았는데 면이 왔네요. 스파게티 일단 맛있고 확실하게 오일 맛이 확실하게 나. 제가 이 음식 정체를 잘 모르거든요. 미 오징어랑 새우랑 이렇게 해서 오늘 해물 파티네. 간도 되게 괜찮고요. 육회가 음식의 특색도 되게 잘 살렸고 가격도 한 20몇 불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마지막으로 시저 샐러드. 얘는 맛이 조금 약하네요. 엄청 저는 맛 강렬한 시저 샐러드를 좋아하는데 얘는 조금 약한데 나머지 면 종류 진짜 맛있습니다. 오늘은 하루가 터프했던 바 오늘 저는 이거 마무리 간단하게 하고 내일 조식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굿나잇. 뭘? 밥의 퀄리티? 이런 게 되게 무난무난해요. 뭔가 이게 신선한 야채나 과일 주스가 굉장히 신선하다는 점이랑 종류도 꽤 많고 그래도 뭔가 조식으로 먹기에 되게 부담 없는 맛? 여기는 어제 그 자리입니다. 이제 랍스타 뷔페를 지나갔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빡빡하게 들어차 있었거든요. 거기가 여기예요.
1층 갔다 오니까 왜 16층이 그렇게 VIP인지 아시죠? 퀄리티, 이 서비스의 퀄리티랑 직원들의 그 프렌들리함이 와 아예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. 16층에 있으면 사람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아니 물론 1층이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신입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16층은 프로들이야, 프로들. 벌써 체크아웃 할 시간이 다 돼서 거의 2시가 다 돼가거든요. 이 컬렉션 클럽 안에 2시 체크아웃까지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와서 한 곳에서 이렇게 되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머무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호텔 자체가 그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에 최적화된 느낌으로 만들어졌달까? 16층에서 제공되는 그런 하이티나 샴페인? 샴페인바 서비스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숙소, 여기 숙소 안에 이 방이 주는 편안함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. 그래서 뜻하지 않은 호캉스 아닌 휴식을 잘 즐기다 가는 것 같고 운 좋게 저희는 되게 큰 프로모션으로 좀 싸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운 좋게 구한 거예요. 저희도 여기 이렇게 저도 알고 들어온 게 아니라 평소보단 좀 싸게 들어와서 더 감명 깊은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런 기회가 되셔서 이런 컬렉션 클럽으로 여기 들어오신다면 여행 중이실지라도 여기서 이 휴가지에서의 여유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고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 파크로얄 온 더 피커링 호텔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. 이왕이면 컬렉션 클럽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즐거운 여행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!